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의사의 질이라는 것이 이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가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원래 의료 분야의 여러분들 간 분들이 좀 똑똑하신 분들이고 그 의학대학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의학평가원입니다. 의평원. 여기 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아주 정도를 걷는 분처럼 보여요. 의평은 평가를 일단 넘어서야 이 정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의평은 평가를 넘어서기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방법은 원장을 그냥 갈아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남들이 지금 다 지켜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의평은 관문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벌써 여러분 지방대학병원의 강의실 부족, 수련병원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표면화되고 있거든요. 이 KBS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특별히 이런 의과대학 정원이 많이 늘었는데 강의실 수련병원 전부가 다 부족해가지고 큰일 났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강원대 4개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165명에 400명이 늘어났거든요. 올해 49명에서 2년 뒤에는 132명이 늘어났는데 강의실도 부족하고 시설식주도 부족하고 시설 자재들도 2배 이상 필요하죠. 수련병원은 수용인원이 없기 때문에 강원대 병원 수련의 정원이 28명밖에 안 되네요. 졸업생 가운데 한 100여 명 정도가 다른 병원으로 여러분들 이동해가지고 수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현재는 100명은 서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정원을 늘리고 지역 전형을 늘린다 해서 강원도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실습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인천 성모병원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거칠게 밀어붙여가 이러면 다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고 비판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추진했으면은 탄핵이 아니고 빵에 들어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는데 탄핵으로 끝나겠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무려 307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이런 보도들이 수없이 터져 나올 겁니다. 이제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물꼬가 터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제 여름 중앙일보 어제 그제 중앙일보 논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방송 여러분들은 어떻게 눈치채신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며 전체 기사를 다 여러분들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추세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누가 의과대학 정원이 지역 의료 살리기라고 거짓말을 믿겠느냐. 무지하고 무식해도 유분수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분물들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대학 병원이 망해서 가르칠 교수도 없고 실습도 못하고 그게 의과대학이냐?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 맞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메라. 여러분들 여기다 여러분들 찬성 클릭한 사람 숫자 보시기 바랍니다. 정원 백자해라. 수도권 병원도 수련할 자리가 없다. 2000명이나 1500명 정원이나 똑같다. 강의실도 교수도 수련병원도 아무 준비도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을 왜 정부는 준비도 못하면 된다고 하나 고집 그만 부리고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 것.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발 윤 정부 그만해라. 웬 하늘에 떨어진 2000명이냐. 어떤 근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의사를 이용하고 대책도 없이 정책을 진행하느니 국민들은 그걸 믿다니 어처구니 없다. 75명. 그걸 이제서야 보도하는 게 정직한 언론이야. 274명. 의사들이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모른 척하더니 이제와 269명.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면 다 알게 된 겁니다.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이런 걸 5개월 지나서 보도하는 당신들도 참 대단합니다. 모든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3월부터 반대를 할 때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들도 못했나요? 이제라도 보도하니 다행이라 하지만 이미 의료계 파탄은 시작됐고 보도를 제대로 안 한 언론에서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8명. 2025학년도 정원 재조정 답이다. 238명. 이 지경까지 이르기에 언론도 크게 끼했다. 80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는 대충 여러분들 해가지고 의평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다음에 권력 바뀌고 난 다음에 다 감옥 갑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여러분 차관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외압 행사해 가지고 평가 기준 낮추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아셨지 않습니까? 문 정권 하에서 한 손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 원전 경제성 평가 여러분들 조작한 거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못 숨깁니다. 2000명 누가 정했는지 어떤 여러분들 과정을 통해 정해졌는지 처음에 누가 이런 몇백 명이나 올렸는데 2000명을 바뀌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의료 농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몸 다칩니다. 이주호 장관 의평은 압박 의과대학 교육 여건이 바뀌었으니 유연하게 해라. 교육부 노골적으로 정원 의대 의학평가원 평가 개입 의사들은 나중에 이렇게 하면 다 다칠 겁니다. 이주호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한덕수 총리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절대 무리한 일 안 할 겁니다. 직업관료 출신들은. 정권 바뀌면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냥 대외적으로 요즘엔 또 전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나타났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고 절대 무리수 여러분들 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늘공, 예,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하고 어공, 갑자기 이런 공무원 된 사람하고 차이인 겁니다. 의학평가원, 정원의대 평가 시작한다. 대학 총장에도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개입하게 되면은 언론이 떠들고 분명히 그 사람 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 의평은 평가 고려하면 2020년이 돼 27년이 돼야 의과대학 정원이 가능하다. 정원 의과대학 의평은 평가 탈락 우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대화로 해결한다. 무슨 대화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냥 평가는 점수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전통 공무원 출신하고 졸지에 공무원 된 사람들이 처신 잘못하게 되면은 전번에 통상산업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혼나는 겁니다. 이거 다음 정권을 인수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 둘 겁니다. 이번 정권을 여러분들 혼을 내는데 가장 좋은 소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정책 라인에선 조경 씨나 박민수 씨나 이주호 씨나 이런 사람들은 다 다음에 여러분들 정권 바뀌게 되면은 이 문제를 그 새로 정권을 인수하는 사람들이 이용 안 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소재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 의평 원장이 굉장히 깐깐하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번에 정원에 해당되는 30개 지방의과대학 평균 173% 정원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15개 항목이 아니고 51개 항목에 걸쳐가지고 모두 다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이 평가를 하게 된 100% 뭐죠? 이번에 정원 증가를 받은 대학들은 통과 못할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아주 몇 명 늘지 않는 그런 한 두 개 정도 대학은 의과대학 대학은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평가 기준을 안 바꾸겠다. 오해가 생기니까. 의학 교육에 대한 우려와 선진화될 거라는 장담이 과연 현실화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맞춰 가지고 교육 여건이 제대로 따라가는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교수를 어떻게 증원하는지 교육시설을 어떻게 확충하는지 교육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 다 하나씩 따져봐야겠다. 그리고 주요 평가 기준은 기존의 15개에서 급작스럽게 정원이 됐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51개 항목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겠다. 이번 평가 대상은 평균 173%나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기존의 15개 기준이 아니고 55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겠다. 여기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교육부는 개입할 거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뜰 거고 그다음에 의평원을 흔들 거고 이런 과정에서 언론들이 공격할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 건이 다음에 다른 정권이 이런 정권을 인수하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줄줄이 사탕으로 뭡니까? 조사를 받겠죠. 평가 대상인 의대 30개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이 2046년에 3541명으로 1495명이나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15개 평가 기준이 아니고 51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겠다. 이렇게 이름 나온 겁니다. 이게 아주 최대의 관문입니다.
예, 여기 이제 의평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분께서 의과대학 정원이 200%에 300% 늘어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려한 것은 당연하고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대학의 준비 상태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봤을 때 기준 15개 기준 갖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51개로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 평가 기준을 사전에 심의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는 무슨 소리냐. 교육부 너희들은 뭘 하는데 평가 기준을 바꾸라고 하느냐. 여기서 불협화음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정상적인 경로는 통과되는 대학교가 예, 드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거죠. 보시면은 보건복지부는 해답은 없고 교육부에서 알아서 잘할 겁니다. 대화로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교육부가 알아서 잘 해결 안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지부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에서 의평원에 대해서 평가 인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에 인정기관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 참 조심해야 된다. 개입 잘못하면 나중에 박살 난다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